박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강원도에서 원주원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오는 길입니다. 이 상가들은 벌써 하얀 벚꽃들과 노란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가 이 분홍색으로 봄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금수 강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삼면이 바다요, 사계절의 온갖 산의 지미가 멋을 부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내일 105번째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을 앞두고 미중은 긴밀한 물밑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는 아주 신이 난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 아키에 부인이죠. 아키에의 뇌물 스캔들도 희석시킬 겸 또 극우 세력도 결집시킬 겸 이보다 더 좋은 핑계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놓고 4월 14일 금요일 박수홍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시죠. 과연 미국과 중국은 어떤 거래를 하려 할까요? 아니면 이미 거래가 끝났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려다가 제가 좀 혀가 꼬인 것 같죠? 1부에서는 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선대위에서 전략기획 팀장 맡고 있는 조혜진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첫 TV 토론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고요. 낮은 지지율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유승민 후보 선대위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2부에서는 대선 후보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짚어볼 공약은 저희 곽순희 뉴스 정면승부에서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한양대학교 기후변화센터장 맡고 있는 최영식 교수로부터 한번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보와 집권 안정감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각되는 건 이 적폐청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부 데이터 정치 분석 시간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더 겸허하고 또 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 네거티브 전략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 시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다섯 개 정당이 한 목소리로 우리 후보가 더 잘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선대위의 조혜진 전략기획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일단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간 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의 평가도 오히려 현재 지지율이 낮은 네. 두 후보가 더 토론을 잘했다. 그래서 네.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데요. 네. 일단 그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이해하는 능력이 예. 좀 이렇게 나은 점이 돋보였던 것 같고 예. 또 그 이슈에 대해서도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자기 생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것을 자기 소리로 네. 이야기했다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느껴졌던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또 그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뭔지 소신이 뭔지 네. 이걸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또 그걸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이제 표현한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좀 딱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토론인지 네. 좀 진정성 있는 토론인지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칠어보다도 이거는 이 사람이 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우러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청자들에게 좀 공감을 사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나 또 라디오로 들은 많은 청취자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토론을 네. 하면서 어떤 분이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는가. 그래서 네.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참고하겠는가. 두 번째는 네. 어떤 분이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가. 지금 네. 뭐 결국 탄핵 사태까지 맞은 것은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자기의 목소리와 예. 자기의 철학관을 분명히 하고 예.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 예, 어제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걸 제가 보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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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도 예. 힘을 얻으셨는지 시간은 이제부터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아, 지지율 반등할까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지지율이 그 엎치락뒤치락 했던 걸 이렇게 유심히 돌이켜보면은. 예. 앞으로 남은 25일은 충분하다고 다 누구나 다 느끼실 겁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면서 심지어 한 일주일 사이에 10%씩 막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한 걸. 예.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더구나 이제 투표일이 다가오면 이 주기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처음에 선거 초반에는. 네.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박근혜. 네. 미워서 누굴 찍는다. 예. 또는 누구 그 사람이 또 미워서 또 다른 누구를 찍는다. 이런 패러다임들이 그 진행이 됐지만은. 네. 투표일 다가오면 결국은 국민들이 나라 생각해서 이 지금 나라가 어렵다는 걸 다 느끼는데. 네. 경제, 안보, 어디 하나 지금 불안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데. 예. 어쨌든, 벼락치기 하듯이 대통령을 뽑지만은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우리 최고 지도자인데. 네. 누가,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또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고. 네. 이렇게 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내공이 갖춰져 있는가. 네. 그런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가, 이걸 최종적으로는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이 다섯 후보를 놓고 정확하게 보고서 이 사람이다, 라고. 예.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려면은. 예. 이런 그 토론이 더 많이 있고 또 더 치열하게 벌어져야. 예. 국민들이 이제. 후보들마다 그냥 입으로 막 좋은 이야기 하는 거가 아니라. 네. 완전히 이제 노출시켜가지고. 예. 그 사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조혜진 장도 아시겠지,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예. 이 토론해보고 표심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예. 정상적인 저기 선거가 치러졌던 시기에는. 네. 선거 기간도 뭐 근 1년 가까이. 네. 짧게 봐도 한 6개월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다른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죠. 네. 그런 홍보나 조직이나 유세나. 예. 뭐 그런 또 그 네거티브 검증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초단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네. 결국은 이 토론이다. 쌍방 간의. 예. 토론, 또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또. 예. 치열한 그 공방. 네. 이거 이외에 그냥. 예. 후보들이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이야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예. 좋은 홍보물 보내는 거. 예. 일방적으로 또 좋은 뭐 방송 광고 이런 거 내가 보내는 거. 네.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부족한 점, 약한 점, 어두운 점. 예. 이런 걸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건 결국은 토론이고, 그것도, 자유 토론, 난상 토론, 끝장 토론, 무제한 토론, 네. 쌍방 토론, 예.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유권자들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가장 큰 변수는 TV 토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질문이 좀 많아서 우리 조혜진. 예. 기획팀장께서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좀 이렇게 짧게. 예. 대답해 주시면 제가. 예. 많은 질문을 좀 드려서 청취자분들이. 예.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후보는 이러려고 1대1 뭐라 그럽니까? 토론 하자 그랬냐. 예. 이런 이야기를 댓글을 다는 거 보고 역시 그 많은 분들이 느끼기도 비슷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사표 방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지율 놓고 보면은 뭐 상당히 좀 처져 있는 게 맞는데 토론. 예. 뭐 누가 지정했던 것처럼 양자 끝장 토론. 예.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일화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1대1 토론은 서로 이제 말만 주고받고 끝냈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토론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나. 예. 또는 뭐 그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선 제압용으로. 예. 상대방한테 한번 붙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거 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냥 1회용으로 말하는 걸로 그쳤고 실제로. 예. 1대1로 제대로 토론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검증하려면 1대1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 등락이 반드시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투표 당일 날 가서는 이제. 예. 아, 내 표가 이게 살은 표가 될까 죽은 표가 될까 고민하겠지만은. 예. 남은 25일 동안의 지지율이 충분히 등락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예. 닭보수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지켜보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예. 마지막 날
내 표가 죽은 표일지 산 표일지 그거는 그때 마지막 날 결심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연대는 안 하겠다라고 저번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갑자기 제가 이름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진수희 본부장. 아, 진수희 본부장. 예, 오셔갖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지금 뭐 연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후보들도 다 그냥 그 자강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혼자 독자적으로 이기겠다고 하고 계신데 우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후보 그 저 자질, 역량, 예. 예. 제대로 대통령 까미냐 아니냐, 제대로 국정 운영할 거냐 아니냐, 할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우리 후보가 제일 낫다고 우리 캠프도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저기 그러고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네. 최종 목적은 어쨌든 내 힘으로 네. 당선된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대로 또 이제 오픈해 놓고 네. 또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대구 쪽 민심을 보기 위해서 저쪽 예. 보궐선거 일어난 곳 있지 않습니까? 상주하고 예. 예. 어떻게 예. 이번에 해석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은 그 새누리당 네. 또 그 자유한국당이 좀 우세한 지역이 맞죠. 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후보가 거기서 두 번이나 당선된 이번에 세 번째 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예. 그런 이제 우위가 있던 점은 이제 맞고 예전에 또 이제 또 최근에 박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계시기 예. 때문에 예. 인지상정으로 그런 이제 동경권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재보궐선거의 낮은 이 투표율을 감안할 때. 네.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 예. 그렇지만 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보수가 또 새 출발해야 되고 네. 기억하고 혁신해야 된다. 예. 또 새로운 미래를 비전을 가지고 또 제기해야 된다 하는 예. 그런 데 대한 기대와 희망사항은 그 지역도 저는 뭐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런 것으로 여론과 민심을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보수를 하기 위한 노력 네.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연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우선순위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우선순위입니까? 그거는 양쪽 다 사실은 가치관, 노선, 예. 정책 이런 부분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집권당이었고 원내 1당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지금 상태로 이제 당체도 폭락하고 지지율도 10% 안쪽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청산하라는 거는 우리만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청산하고 새롭게 서로 노선과 가치를 같이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고요. 네.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 본인도 사드 반대했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그 표심 때문에 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예. 거기에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예. 대표 정책에 그런 그 신봉하시는 분들이었고 네. 대북 송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끼쳤던 네. 그런 분들인데 그걸 우리가 용인하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정이 돼야 되고 그게 네. 국민이 이해하고 용납해야만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제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쪽 우선이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내일 모레 후보 등록이고 또 예. 보조금 지급하는 날짜까지 다 감안해서 많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단일화 예. 문제가 18일 이후에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 뭐 저 0%란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데,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각 당이 열심히 내부 경선을 해서 예. 후보를 뽑아서 드디어 이제 후보 등록하고, 그 공식 선거 운동을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너희가 물러나라, 내가 물러나라, 이거에 논의 시작한다면 그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면서부터 각자 열심히 하고, 예. 누가 대통령감인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서, 예. 그 뒤에 어느 시점에 국민들이 또 특정 그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네. 그런 논의를 요구하면 그 이제 또 예, 예. 국민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예. 또 고민해야 될 단계가 올 수도 있죠. 지금은 예.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땡 출발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누구 하나 물러나는 예. 이야기 논의한다는 거는 국민에 대한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인 거죠. 예. 7879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승민 후보는 예. 바르고 정확한 분이에요. 배신자 누명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2876번님 예.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감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예. 결국 또 한계가 이제 그 안보 불안 지금이 중요한 예. 판단한 중요한 시국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것을 바른 정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패러다임이 국민들이 이제 워낙 현명해졌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뭐 안보 불안이 상황이 생기면 보수에 유리하다 이런 건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아시는 것처럼 그 전환한 폭침 때 그 안보 위기 상황 때문에 우리 예. 여당이 유리할 줄로 생각했지만은 예. 그렇죠. 야당이 평화냐 전쟁이냐 이거 딱 내 뭐 그 내세우는 순간 그 역효과가 돼봤죠. 예. 그 효과가 역효과가 돼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단 위기감, 네. 위기와 위기감, 불안한 네. 상황 이걸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거지. 예.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누가 잘 관리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 걱정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네. 또 만약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그런 유사시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의도대로 국익을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저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누구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예예. 보수가 덕을 보고 진보가 덕을 보고 이런 건 아쉬움이 깨졌다고 봅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이 아주 한 서너 개가 남았는데 다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선대위의 조혜진 전략기획팀장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